줄리스 영어 발레는 영유아 언어 습득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어의 의무론과 함께 발레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입니다. My favorite color is blue. Thank you, Heather. Thank you, Heather. For you. Thank you, Heather. Balle의 효과는 아이들이 발레 동작을 하면서 영어를 계속 듣고 말로 따라함으로써 두 가지에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창의놀이는 아이들의 여러 소품의 사용으로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창의성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Because I'm a nurse. Take care. Give her a shot. Take care. Take care. 여기 금요일 날마다 여기 꼭 끝나고 자기가 지금 낮잠 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 오려고 해요. 선생님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와서 영어로 대화하고 놀이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답니다. 줄리스 영어 발레는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와 발레를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친숙하고 신나는 영어 노래와 또 매주 달라지는 소품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수업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지만 아이들이 동작을 통해서 표현과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CD와 교재에 선생님과 함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요.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아이와 엄마가 함께 스트레칭하고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세령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줄리스와 함께 했는데요. 일단은 자세가 굉장히 바르고 예뻐지고요. 또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고 또 영어로 듣고 표현하는 데도 자유로워지니까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줄리스 발레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엄마도 행복해지는 그런 수업입니다.